반갑습니다. 헬시보드 운동 헬퍼 휴비딕입니다. 휴빙밴드를 활용한 근력 운동. 동작이 어렵지 않으니 힘차게 따라와 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동작은 밴드업입니다. 보드 위에 서서 발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린 다음 팔을 편 상태로 높게 들어 올렸다 천천히 내려줍니다. 동작은 밴드 백롱입니다. 허리와 등은 곧게 펴준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팔을 뒤로 넘긴다는 느낌으로 밴드를 당겨줍니다. 동작은 밴드 사이드업입니다. 양팔을 옆으로 어깨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려줍니다. 다음 동작은 밴드 팩플라이입니다. 왼쪽 다리를 보드 위에 올려서 보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준 뒤 손목과 팔꿈치의 수평을 유지한 채 양팔을 바깥쪽으로 뻗어줍니다. 가슴 근육의 긴장을 유지한 채로 양팔을 가슴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다음 동작도 밴드 팩플라이입니다. 반대쪽 다리를 보드에 올린 뒤 앞에 동작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다음 동작은 밴드 리어 플라이입니다. 보드 위에 서서 상체를 숙여줍니다. 밴드 그립을 크로스로 잡아준 다음 가슴 높이까지 당겨줍니다. 동작은 밴드 업라이트 로우입니다. 보드 위에 서서 밴드 그립을 크로스로 잡아준 다음 가슴 높이까지 밴드를 당겨줍니다. 동작은 밴드 스쿼트입니다.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후 밴드를 어깨 위로 올려잡고 스쿼트 자세를 반복합니다. 이때 무릎이 너무 나오지 않게 하고 균형 잡는 부분에 유의해주세요.
작은 밴드 백밴딩입니다. 몸의 중심을 잡고 상체를 숙여줍니다. 몸은 고정시킨 상태로 양손을 서로 모아주듯이 앞으로 내밀어줍니다. 가슴 쪽에 저항을 느끼면서 천천히 원래 자세로 되돌아옵니다. 하셨습니다. 이상 해시보드 튜빙 밴드를 활용한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해시보드와 함께 즐겁게 운동하세요.